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6월 26일, 한 주 또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전일 1.18% 상승, 나스닥 1.09% 상승, 반도체 지수도 0.86% 상승으로 미국 1%대 상승한 상황이고요. 독일을 비롯한 유럽도 0.69% 상승으로 양호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미국의 은행권 규제 완화, 볼커 룰이라고 칭하는데요. 은행권에서 자사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 투자할 때 규제 부분을 완화하는 조치를 어저께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은행 주들이 전일 상당히 강세 보였던 하루고요. 아직까지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 불확실성 여전히 있습니다. 텍사스 주 일부 경제 재개 중단하겠다. 애플도 플로리다 주 내 14개 매장 폐쇄하겠다. 이런 부분들 코로나 다시 확산 추세에 있으니까요. 여전히 부담감으로 있습니다. 유럽 시장도 레포라 그러죠. 환매 조건부 채권을 통해서 비EU 국가에게 유럽 중앙은행 ECB가 유로존 공공채권을 담보로 잡히면 EU 국가에게도 유로화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요즘은요, 시장이 팬데믹 우려로 흔들흔들 하는 상황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계속 지속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밑으로 크게 폭락하기보다는 잠깐 하더라도 각국 정부에서 고강도의 대책을 내어놓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듭니다. 미국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50%의 지지율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10여%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주가 하락하는 것을 가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 있어야 할 말이 있을 테니까요. 그것은 코로나 우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부실했다 내지는 제대로 못 해냈다 소리를 듣기 싫으면요, 주가를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그럼 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봐라, 코로나까지 왔는데도 나는 이렇게 우리나라 미국이죠, 경제를 신고가, 나스닥 신고가인 거 보이냐, 나 잘하지 않았느냐, 표 달라, 이렇게 하려면 주가를 끌어당겨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야기 잠깐 하기 전에 환율도 보면요, 적당한 수준에서 있습니다. 1200원대에 머물러 있으니까 단기 고점은 122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전일 보시면 1200원대 다시 하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다시 끌어당깁니다만 1190원대 그리고 1220원대 정도에서 왔다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달러 약세 국면 다시 조금 반등 넣으려는 상황은 유로라든지 위안화라든지 동일한 흐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가도 전일 주식 투자자들의 수익에 대한 부분 양도세 매기겠다 이런 소식들 전해지면서 상당히 약세 흐름 보였는데요. 미국 시장도 하락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저께 그렇게 유료 채팅방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다시 반등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일단은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지금 현재 재개장된 상황 보자면요, 다우 선물은 0.11% 조금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은 0.20%로 추가 상승 중입니다. 자, 이 부분 캡처 한번 날려드리고, 자, 그래서 장중에 반드시 미국 선물 현황도 같이 체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우리나라 선물의 현황도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전일 선물을 보시자면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12,000개까지도 매도 나왔던 거 조금 줄이면서 마감됐습니다만 7,500개 여기 인근에 만기약 뜨는 거 말고 가장 큰 매도폭이니까 선물 포지션도 어떻게 변동 가져오는지 잘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기관이 전일 1조 던졌습니다. 그죠? 외국인은 2,800억 던졌고요.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1,160억 던졌고 690억 던졌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줬어요. 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요, 예전에 상황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예전에는 주가가 폭락할 때 상황을 보면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매도를 해버리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동화 개미 운동으로 칭합니다만 미국도 로빈 훗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나오다시피 로빈 훗이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은 풍부한 유동성을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증시의 패러다임도 좀 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자, 뻘겋습니다. 일단 양호 코스피 1.0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도 1.0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전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중장기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있고 적당하니 그죠?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이닉스는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무리 없다. 뉴스에 의하면 반도체 투톱은 크게 실적도 무리 없이 나올 것 같다. 다만 자동차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실적 낮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뭐 어느 정도 다들 예측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뉴스가 전하고 있어요. 자, 최근에 또 초강세 보이는 것은 바이오주 그리고 전일은 원격 진료 제외 국민에게도 일정 부분 허용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원격 진료 관련 어저께 상당히 강세 보였던 상황이 있었어요. 잠깐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비트 컴퓨터 전에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자, 가다 좀 밀렸습니다만 유비케어 이런 종목들 상당히 강세 보였던 전일입니다. 자, 셀트리온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데 5일선 이탈하기 전에는 계속 홀딩 가능하다. 물론 더 단타 매매 가능한 분들은 33만원 인근에서 또 매도했고 다시 사 들어가고 적당히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단타로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매매가 가능한 분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33만원의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월선 이탈한다면 반드시 차익실현 좀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30만원권은 지지할 가능성 좀 있어요. 왜냐하면 30만원권에서 상당히 며칠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다가 강하게 뛰었기 때문에 30만원권 밑에서 적당히 분할 매수해 들어가는 것이 좋지 너무 빠르게 매수해 들어가는 것은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이격이 좀 크기 때문에요. 잘 가면 좋은데 만약에 휘청하고 흔들릴 때 과도하게 고점 부위에서 많이 사 들어간다면 부담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일선 이탈 전까지는 적당히 홀딩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골고루 빨간불 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불금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이 추세 유지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시장 출발합니다. 자, 어저께 아침 방송에서 여기서 5분 만에 매수 의견 드렸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죠? 일단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어요. 5분, 10분 안에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자, 갭 상승 출발했다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셀트리온 일단 상승 출발.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일 장 후반에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일단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11만 5천원을 얼마나 잘 지지하느냐 여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슈프리마 1.9% 상승, 삼성중공업 0.68% 상승. 자, KMW도 여기 20일권 정도는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죠. 왜 갑자기 넣어놨겠습니까? 어저께 아침 방송에서는 아마 넣어놨는지 안 넣어놨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유료 방향성이 벌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심 가지자, 이겁니다. 자, 시장 코스피 1.12% 갭 상승 출발했고요. 코스닥 1.03% 갭 상승 출발입니다. 외국인 코스피에서 51억 매수 들어오고 있으나 기관이 600억으로 강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아닌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1644계약 선물 매도. 자, 선물을 이제 살살 좀 던지려는 그런 상황도 좀 보입니다. 자, 갭 상승 출발했는데요. 여기 2,142 여기 뚫어야 됩니다. 여기 뚫어야 돼요. 코스닥 756 여기 정도 지켜내면 별 무리 없겠습니다. 어저께 상황 리뷰해 보자면, 주식 다 던지고 도망가자 이야기 또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요, 20일 이탈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갭 상승을 했으면 잘 치고 가야 되는데 좀 밀립니다. 자, 조선주가 많이 쉬었거든요. 조선주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뉴스의 행태라는 것을 보니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죠? 불과 조선주가 오른 지가 얼마 됐습니까? 그죠? 조선주 오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보실래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에선 수주 때문에 가타르 수주 해가지고 좋다고, 그죠? 20년 만에 이제 다시 조선주 호황 오나 어쩌나 저쩌나 뉴스가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새 좀 비실비실하니까 뉴스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수주를 완벽하게 한 것도 아니고 도크 그거 비워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전에 로얄더친가에서 계약했던 거 이제 뭐한척더 수주 들어온 것밖에 없네 저쩌네 하면서 좀 빠지니까 그런 뉴스 일색입니다. 보름 안에 한달 안에 그렇게 조선주에 대한 업황이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나요? 뉴스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투자자들이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기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기조가. 그 조선주라는 큰 업황이 보름 한달 안에 그렇게 기조가 바뀌었습니까? 좋아 죽는다고 난리 치다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강력하게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뉴스 크게 믿을 거 없어요. 너무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강세, 조선 뭐 그만 강세로 봐도 되겠죠. 야, SK케미칼이 아무래도 SK바이오팜 있고 SK자 들어가면 전부 다이 강세야, 그죠? 전혀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아도 음식료가 강세다, 강세다 자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자동차도 뭐 그만한 상황이고 나머지는 크게 동그라미 칠거 없겠고 바이오가 오늘 다시 힘냅니다. 야, 에이스테크 이거 요새 조금 이슈가 있더니 5G 그죠? 강세 보입니다. 자, 뭐니뭐니 해도 요새 또 강세는 동진 세미캠 썰브레인 같은 반도체 소부장, 그죠?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도 강세. 동그라미 다 치기엔 좀 그렇네요. 그죠? 시청을 57명이 하는 걸로 파악되는데, 좀 하나 남기는 사람이 한 명이 딱 있네요. 그죠? 굿모닝! 이렇게 한번 하면 많이 힘든가요? 안 보이니까? 굳이 할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환율 출발선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1198원. 자, 1200원대 밑으로 또 다시 내려왔습니다. 양호. 갑자기 점을 찍으시네요. 저 혼자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혼자 할 필요 말합니까? 그죠? 여러분들하고 뭐 장중이니까 바쁜 거다 압니다. 그래도 뭐 굿모닝 한자 찍는데 3초 걸립니까? 아, 방송들이 잘 수신이 되구나 이런 거 확인도 되고 그런 차원이죠,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만하다 이야기합니다. 살만해요.
저기 위에 꼭대기 아닙니다. 중장기를 원하십니까? 중장기 원하시면 뭐 적당하니 사놓으면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못 가죠, 그죠?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안 빠질 수도 있다. 잘 안 갔거든요. 잘 안 갔거든요. 간 거 없어요. 그러면 지수 조금 올라갈 때 여기 상단까지는 충분히 둘 다 가요, 어느 정도. 그죠? 그러면 또 한 8, 9% 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적당히 차곡차곡 챙겨가시고 싶은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수 있어요. 그죠? 뭐 10%, 20% 날아가고 이러진 않아요. 그죠? 그러나 많이 안 읽고 그냥 안정적으로 좀 들고 가고 싶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수 있다. 어제부터 이야기합니다. 셀트리온 살 수 있다.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 꼭대기에 꼭대기. 더 올라갈 수 있죠. 물론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위험 부담이 크다 이겁니다. 전부 다 푹 빠지면 많이 토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 매수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30만 정도 와야 그러면 33만 대비해서 10% 좀 안 되잖아요. 9% 정도 됩니까? 그러면 또 조금 반등 한 3, 4% 넣으면 또 그거 취해도 되고. 야, 완전 단타냐? 여기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비중 처지면 적당히 줄여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33만원부터 벌써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닥터K 유튜브에서 팬클럽 유치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가입이라고 있어요. 여기 누르고 들어가시면요, 닥터K 팬클럽으로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닥터K 좀 더 양질의 방송 해주기를 원하고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 자발적 시청료 저에게 후원해 주는 겁니다. 야, KMW 날라간다. 아, 어저께 시그널 못 날린 게 너무 아쉬워. 제가 딸막딸막 했거든요. 날리려다가. 그죠? 저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죠? 날라가네. 아. 왜냐면요, 시장이 휘청휘청하니까 잘못하면 밑으로 처지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다른 데 풀베팅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 풀베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안 날린 거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요 탑이 여기 봐. 딱 20일 지지권이지. 이런 데 사는 거야. 응? 갑자기 이틀 전부터인가 KMW를 자꾸 여기 넣어놓고 이야기하잖아. 보여주잖아. 그지? 이런 데 다음부터 놓치면 안 됩니다. 아유, 아쉽네. 삼성중공업 변죽을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그죠? 적당히 들고 갈 만한 자리는 맞다 생각합니다. 왜 꼭다리에서 안 샀어요? 꼭다리에서 삼성중공업 25% 기본이고 30% 이상 먹은 거 기억나시죠? 기억하실 겁니다. 슈프리마 좀 물려 있어요. 17% 이틀 만에 먹은 거 기억나시는가 몰라.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답이. 야, 참. 도대체 우리나라 주식시장인지 미국 주식시장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선물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빠지죠. 스트레이트로 빠지죠.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된지 아시죠? 지금
그대로 움직여, 그대로.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참고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냥 똑같이 움직여, 똑같이. 좀 거시기 합니다. 그죠? 그 말은, 알고리즘에, 시스템 트레이딩 하는 알고리즘에 미국 선물이 아주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손으로 안 하거든요. 손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컴퓨터가 돌립니다. 그냥 그 부분 많아요. 그게 미국 선물이 엄청나게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SDI는 상대적으로 2차전지 섹터 내에서 크게 관계 없거든요. LG화학 한번 보세요. 되게 많이 올랐고, LG화학도 지금 사면 안 돼요.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좀 조정 받아야 돼요, 다. 삼성 SDI도, 그죠?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좀 올라왔습니다만, 그죠? 한 번 더 치우고 갈 만한데, 일단 좀 그렇습니다. 자, 우리 팀원이 딱 선택한 종목이 있습니다. 뭘 선택했는가 하면, 일지 모터리어스. 이거 관심 종목군에 있었거든요. 그죠? 샀습니다. 그럼 잘했네, 딱 했습니다. 어저께 8% 넘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모습들 잘 챙겨봐야 돼요. 저런 모습에서 가는 게 뭐다? 알테오제. 여기 딱 뚫으니까 올라가죠. 여기 꼭대기에서 윗꼬리 달면 가만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잘 챙기고. 다시 21일 지지권에 샀다. 그러거든요. 샀다. 그죠? 이렇게 한 게 잘하는 겁니다. 그죠? 가만 들고 있는 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삼성중공업 2% 올라가네. 야, 좀 가자. 사람 짜증나게 고만하고. 짜증나요. 근데 재밌는 거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자, 만약에 이걸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제 한번 사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진짜 무조건 해야 된다면 안 합니다. 그 대신에. 근데 여기 96만원에 샀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그냥 사자마자 반토막 더 낫죠. 며칠 걸렸습니까? 일주일도 안 걸렸어. 60% 가까이 손실 나는데 도대체 96만원에 사는 사람 뭐하는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그죠? 욕심이 목 끝까지 차서 그런 겁니다. 욕심이 한방 들어가면 30% 야, 3일만 상한가 가면 따블이야. 그죠? 그렇게 한거 잘한거 아니에요. 양날의 검입니다. 뭐든 많이 올라가는 거는요, 많이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하루에 100% 먹는 거 한번 이야기해 줘볼까요? 옵션 하면 돼. 옵션. 그죠? 그건 또 죽으라고 안 하죠. 그죠? 해라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죠? 옵션 하면 하루에 100% 그냥 나요. 그죠? 근데 깡통 나는 것도 금방 납니다. 양날의 검이라고요. 알아듣겠다. 위험을 너무 감수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하면서 수익 취해가겠다. 1번 눌러 이 얘기야. 버핏 형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손실 보지 마라. 그게 우선으로 생각해라. 전혀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새 저 타비 선수가 옛날하고 마음을 고쳐먹은 것 같아요. 옛날은 저한테 보고를 즉시 안 한 부분이 있긴 있어서 모르긴 모릅니다만, 아니 직장인이 단타 쳐가지고 하루에 한 200 먹으면 그거 잘한 거 아닙니까? 욕심 없습니다 하고 딱 끊고, 저 그냥 일 많이 해야 되니까 집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다가 매도 포인트 많이 놓쳤거든요. 몰라서가 아니라 일하다가. 그러니까 적당히 먹었다 싶으면 딱딱 끊어요. 그러면서 만족합니다 이러거든요. 타봐, 잘하는 거야 그거. 응? 내 호주머니 들어와야 내 돈이다.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누가 하면 내 거 아니지 이렇게 딱 하면 딱 마음 편해.
선순환, 선순환. 5G가 미친 듯이 갑니다. 야. 이렇게 순환한다니까, 그죠? 조선주도 한번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순환매로 한번 쫙 한, 그죠? 한 이틀만 쫙 올라오면 또 양호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코스피는 골고루 상승입니다, 현재. 골고루 상승. 자, 바이오 시들시들 합니다. 바이오 시들시들 해요. 강세 조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결제 쪽 조정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 그만. 네이버 카카오도 그냥 그만, 그만.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부담돼요, 들어가기가. 자, 5G 초강세. 휴대폰 부품도 뭐 일부 종목 강세. 서진 시스템을 5G에 넣어야 맞겠네요. 이게 휴대폰 부품이 크게 안 올라가는데 서진 혼자 올라가거든요. 저게 5G 섹터가 맞을 것 같습니다. 5G 옮깁니다. 셀케도 좀 흔들립니다. 셀트리온도 흔들려요. 자, 여러분들, 저 방송 듣고 있는 우리 팀원들 있죠? 저 코치니까 쓴소리 한마디만 딱 할게요. 몇 억씩 운용하시는데 본인이 공부 얼마 돼 있는가 한번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위에 살짝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억씩 운용하는데 과연 난 공부 얼마나 돼 있는지. 자신 있게 나 공부 좀 많이 했어 라는 생각이 안 들면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아, 그런 분 있을 겁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 있었어요. 아, 난 모르겠고 그냥 시그널 날라오면 그것만 가지고 할래요 하는 사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자신이 공부도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시그널이라든지 매수매도 의견 받아들일 때 자신의 의견도 좀 있어야 발전합니다. 그거 한마디만 딱 말씀드릴게요. 야, 개연법을 날라간다, 이거. 아, 진짜 아깝다. 아이.
타봐. 형은 솔직한 사람이니까 이야기 한마디 해줄게. 이게 바로 선순환이 아닌 거야. 지금 어저께 이거 사라고 말 못하는 게. 왜? 딴 거 좀 물려 있잖아. 그러면 착착착착 월초 월중반까지 가던 상황에서 삼성전자, 뭐 현대차, 삼성전기, 슈프리마 등등등등 사자마자 막 날아가고 할 때는 여기 무조건 살아있을 거야 아마. 근데 딴 게 좀 시원찮거든. 장이 안 좋은 것도 어제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긴 했지만 약간 주저되는 거야. 한 번 더 탁 쳐질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순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야. 조그만 수익이라도 자꾸 착착착착 챙겨나가면 마음의 부담감도 적고 선순환 선순환 될 수 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어제의 하락을 상당히 많은 폭으로 했다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가다가 밀리니까요. 추가 하락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고 오늘도 기관 외국인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 선물이 자꾸 매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조금 곤란한데 그 이전에는 외국인 현물은 팔아도 선물은 사줬거든요. 선물을 슬쩍슬쩍 자꾸 던지는 게 보입니다. 곤란한데 20일 있죠. 코스피 20을 빨리 강하게 올라타야 돼요. 오늘 밑으로 다시 쳐지면 별로입니다. 별로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지지하고 있으니 적당히 20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 돼야 됩니다. 미국 선물이 확 돌아서서 위로 강하게 치고 가면 더할 나위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요.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Fresh Fallen Snow.
자, 시장 좀 흔들립니다. 여기 부위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미국 선물 한번 볼까요? 반등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6월 24일 날 미국 특허도 지문인식 관련해서 스마트폰 취득했다라는 공시가 어저께 나왔는데 상당히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GS 리테일 최근에 외국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여기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요. 지지부진하고요. SDI도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 오늘 외국계 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지수가 밀리니까 같이 밀리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수급은 좀 더 나아요. 외국계 많이 사들어오고 있죠. 적당히 살만한 자리다 이겁니다. 자, 셀트리온 올라가다가 또 밀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고요. 자, 삼성전자 사들어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하이닉스 사들어오고 있고요. LG생활건강도 지수의 위치상으로 보면 적당한 위치는 맞아요. 근데 업종 자체가 지금 화장품이 좀 그러니까 관심을 좀 작게 두고 있습니다. LG이노텍, SK케미칼 사주고 있고요. 오리온 카카오, 엔소프트, 삼성 바이오로직스, SDI. 자, 차익 실현하는 권력이 보이죠? 언택트 쪽을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전에 언택트 차익 실현하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더좀비죠. 이봐요. 언택트를 차익 실현한다니까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닥터케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라고 이야기하니까 외국인 들어온 거 보입니까? 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뷰가 외국인 추종이거든요. 제가 외국인 사는지 안 사는지를 주로 보면서 순환매 예측하고 주가에 지금 현재 상황 어디 위치에 있는가 보고 매매를 결정합니다. 그죠? 원택트 차익 실현해야 된다 하니까 외국인 차익 실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살만하다니까 외국인 사들어오고 있잖아요. 뷰가 그렇게 틀리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게 던집니다. 자, 여기 밑으로 쳐져서 그렇지, LG 생활 건강이 다시 올라타면 그냥 적당한 흐름인데, 일단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화장품이 좋은 섹터는 아닙니다. 자, 더 이상 쳐져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쳐지면 안 돼요. 안 좋습니다. 일단 선물이 외국인 2천 얼마 던졌습니까? 여기가 2,400개 던지다가 900개 땡깁니다. 900개 땡기면서 반등 시도 나옵니다. 일단 반등 시도 왜 나오느냐? 피국 선물 반등 나온다고 같이 반등 나옵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너무 똑같이 움직여. 그럴 패야. 한국 코스피 하지 말고, 미국 꼬봉. 미국 꼬봉이라고 적지. 아유.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조금의 시차를 두고 따라가면 인정하겠어요. 왜? 미국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쳐다보고 있으니까 인정하겠는데, 봉 하나에 다 따라간다는 건 너무해요. 너무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도훈님? 코스피 하지 말지. 미국 꼬봉 이렇게 하지. 왜? 왜 코스피를 해놨는데? 봉 하나에 다 따라갈 패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하면요. 자, 말의 흐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닥터케이 주식 쌍첩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 선물이 98% 이상 좌지우지한다. 좌우지 장지지지 말고 외국인이 밑으로 조지니까 빠지고 끌어당기니까 올라와요. 그죠? 그러면 딱 보고 있다가 그죠? 와 땡기네? 딱 수급을 보면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체크해도 되는데 결론적으로 여기 봉의 흐름에 지지저항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귀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다만 페이크 감식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이것도 약간 딜레이거든요, 사실은. 추세가 막잘 가다가 한번 흔들거리면서 반등 재빨리 나올 때 여기를 딱 보면 흔들었다가 땡기는 게 보이면 아, 페이크구나. 이렇게도 추측이 되는 거고요.
자, 팁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미국하고 완전 연동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조금 연동 안 됐던 적 있어요. 그거는 벨이 굳신 겁니다. 뭔가 하면 빠지는데 잘 안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아, 그럼 시장이 미국이 흔들리는데도, 선물이 흔들리는데도 내 갈 길 가겠어. 이건 좋은 거네. 이틀 전인 것 같네요. 그죠? 미국 선물보다 훨씬 강하게 갔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지금처럼 완전 봉 하나에 완전 그대로 연동되면, 아, 오늘은 완전 그대로 쫓아가네. 그대로 쫓아가네. 미국 선물 더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닥터K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안 빠져요. 개인이 풋옵션 사면 안 빠진다고요. 풋옵션은 하락하는데 베팅하는 거잖아요. 24억이죠. 이게 30억, 50억, 60억, 100억 막 늘어나면요. 잠깐 빠지는 듯 해도 안 빠지고 반등할 가능성 훨씬 높습니다. 그러한 것을 근거로 이런 바닥권에서 잡아내는 겁니다. 여기 아마 풋옵션 600억인가 700억 나왔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부위에는 개인 투자자 풋옵션 200억 300억 나온 구간입니다. 그러면 바닥 딱 그럽니다. 내일 올라가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그거라고요. 개인이 풋옵션 200억 300억 들어오면요 지수 안 빠집니다. 지금은 200억까지 안 나오겠지만 그죠? 그럼 또 팁 하나 더 드렸네. 그죠? 풋옵션 계속 막 늘어나가면 아이고 오늘 심하게는 안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식시장 초 탈출 팁 11. 개인이 콜옵션 사면 안 올라가요. 그죠? 지수 좀 올라간다고 개인이 막 콜옵션 30억 50억 막 들어오죠.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요 결론적으로 옵션이란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디에 지수가 가는지 코스피 200이 가는지를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자 지금 281.88이잖아요 290에 가겠다라고 그는 콜옵션에 건 애들이 그죠? 7%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270으로 폭락 나오겠다는 애들은 27%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지수 맞추기 게임이에요. 그런데 프리미엄이 있어요. 프리미엄이 원래 내재 가치에다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한 달짜리입니다. 한 달짜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프리미엄이 줄어듭니다. 결론은 매수는 돈이 많지 않은 개인들이 많이 하고요. 매도는 증거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복권과 같이 5천원 내고 1억짜리 10억짜리 바라는 개인 투자자한테 돈을 많이 줄까요? 기회를 잘 안 줘요. 복권 파란 사람들은 기관 외국인이거든요. 그거 다 녹혀버립니다. 그죠? 대체적으로 한번 방 뜰 때 말고 그러한 선물 옵션과도 다 이 주식은 유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르면 조정도 받고 밑으로 폭락하면 기술적 반등도 나오는 게 옵션과 연계도 많이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선물 옵션 안 해보거나 옵션에 깊은 지식이 없으면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하나만 딱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만 더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이거 별 볼 것 없어요. 그냥 들어갈 겁니다. 시장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니까 현재는. 뭔가 하면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 주식 기초 강의 하면 다 있어요. 여기 합 있죠. 5.23 그 다음에 6.86 있잖아요. 그럼 11점 12.09 정도 되네요. 그죠? 이 합이 맨 처음에 여기 땅 했을 때 합이 월초 월말 이게 둘째 목요일입니다. 둘째 목요일 그렇게 기준했을 때 이게 점점 내려가는 구조라고요. 선물 옵션이 그죠? 그러면 한쪽으로 랠리를 빡 했잖아요. 상승 내지는 하락. 그러면 이 합이 평균치보다 높게 있을 가능성 높다고요. 왜? 한쪽이 크게 떴으니까. 이거 까지는 거는 0백개 더 있습니까? 이거 뜨는 거는 몇백배도 터지거든요. 500배도 막 터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야 되는가 하면 이 적절한 수준이 와야 되는데 다음 월물이 이렇게 좀 과도하게 높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쪽으로 강하게 간 애들 조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적절한 합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기술적 조정도 나오고요. 많이 빠지면 갑자기 기술적 반등이 급하게 나오는 게 그 논리에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 7번 눌러 예이야. 고급 팁이에요. 고급 팁. 그 뭐 대단한 거라고 안 가르쳐 줍니다. 대단한 거라고. 그죠? 무슨 코스 해가지고 몇백씩 내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 왜? 주식은 우리나라 특히 더해요. 웨트독이라고 들어보셨죠? 꼬랑지가 몸통을 흔든다. 몸통, 기초자산이, 그죠? 주식이에요, 주식. 그죠? 더 이야기하자면, 선물옵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코스피 200의 지수입니다. 거기에서 해칭 개념으로 원래 만들어준 게 선물, 옵션입니다. 파생됐다 이거죠. 근데, 그게, 진이, 그게, 몸통이 뭡니까? 몸통이 주식인데 꼬랑지인 파생이 자꾸 흔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심해요. 외국인이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선물 가지고. 그죠? 갭 상승했다 푹 빠지고 이런 거 다 그런 거하고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왜? 전일 오바한 애들 조지려고. 오바는 하루 들고 온 거 아시죠? 그런 애들 부리면 다 빼먹고 선물 옵션 장기 투자 못해요. 개인들 돈이 없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많습니다. 그냥 장 초반에 막 흔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다 틀려요. 거의. 90% 이상. 90%가 뭡니까? 99% 이상 다 틀려요. 거의. 선물 옵션으로 길게가 살아남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 정도는 알아야 돼요. 내가 선물 옵션 직접 안 하더라도. 다음에 옵션 대박이 뭔지 한번 보여줄 날이 있을 겁니다. 다음입니다. 아주 다음. 말 필요 없고 수익 몇 퍼센트 딱 돼 있는 거 그거 딱 보여줄게요. 저는 말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닥터K가 그래도 해외 선물 트레이더입니다. 주식은 한 주도 없어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해외 선물은 최근에 안 한 지 좀 됐습니다만, 그죠? 며칠 전에 좀 했습니다만. 그죠? 여기 가면 수익 현황이 있는데, 안 봐요, 사람들이. 매매한 거 나오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죠?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밖에, 대문에 적혀 있어서 그렇습니까? 뭐 8연승 중 누적 수익 $6,350. 이거 뭐 700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750 넘어가는 거죠. 폐가 한 번도 없거든요. 거짓말인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을 추천받고 뭐 무료 추천주 제시한다 했으니 뭐 들어와서 추천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기 잡는 법 많이 오픈해 드린다 이겁니다. 야 이거 씨 KMW 너무 아까워. 다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못 먹었네. 아휴 그것도 그러면 한번 인정시켜 드릴까? KMW도 눌림 관심. 여기 말고 눌림 관심. 어저께 사들어간 거거든요. 그죠? 날려드렸어, 분명히. 그죠? 사라고 말을 못 해서 그렇지. 말 못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워낙 빠지고 있고,
그죠? 포트폴리오 풀 베팅돼 있으니까. 근데 포인트 알아라 말이지. 포인트. 그죠? 포인트 정확하다 이겁니다. 그죠?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라 그랬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다고요. 일단. 그죠? 내려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 맞춰요? 그죠? 확률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닥터K라는 사람은 말하는 족족 다 빠지는지, 그래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제법 시장 보는 뷰라든지 종목 선택이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더라. 그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게요. 그죠? 자, 시장 상황 많이 안 좋습니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혼자 하시기 힘들 거예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 마무리할게요. 시장이 다시 반등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면서 사 들어갈 만한 자리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틴 헬스케어는 상당히 고점 부위니까 오일선 이탈할 때 반드시 차익실현 하시라.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시장 빠르게 순환매 들어오는 상황이고, 미국이 전일, 그러니까 전전일이죠. 한번 흔들렸다고 크게 쫄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 전일처럼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다.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라건대 금요일인데요. 미국 시장 선물 비롯해서 강하게 땡기면서 아주 편안한 주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요.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